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거기 여러분 책 어디로 보냐면 그 120페이지 그죠? 120페이지 거기 대리권의 남용 하는데 대리권의 남용 그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제? 무슨 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낸다.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목이 중요하다.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일단 제목을 기억해야 되고 내용은 기억 안 해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뭘 기억하자? 제목. 그죠? 제목이 일단 기억돼야 된다. 내용은 생각 안 나도 좋다. 왜냐면은 내용은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알게 된다. 그죠? 5월달, 7월달 이렇게 되면 알게 되거든. 제목이 머릿속에 기억돼 있어야 된다.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로 가서 무슨 권 소멸? 대리권 소멸 그지? 그러면 여러분 저번 주에 할 때 그죠? 대리라는 것은 본인과 누가? 상대방이 법률행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지?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뭐를 선임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과 누가 한다? 상대방 그지? 그럼 이 대리인에는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지? 그럼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그지? 그래서, 그럼 이 임의 대리인은 어떻게 해서 되는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노?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임의 대리하면 늑자, 그지? 무슨 행위?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지? 요 단어가 꼭 기억돼야 되고. 법정 대리는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된 사람이다. 그지? 그러면 요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본인이 그만해 하면 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해서 수권 행위 무슨 회? 철회. 그지? 철회하고 임무 종료, 그지? 그 다음,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됐노? 법률 규정에서 됐으니까 무슨 규정 없애면 되노? 법률 규정 없애면 되지. 저번주에 했잖아요. 삭제, 폐지, 뭐, 박탈, 그지? 박탈. 그게 박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 친권. 요즘 부모도, 요즘 그죠? 이게 막 사회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엄마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자식이 생기면 엄마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게 뭐가 안 돼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이코 엄마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자식에 대해서 막 학대를 하고 하면 친권도 무슨 탈한다? 박탈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다. 이게 어쨌든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냥 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하면 소멸하잖아요, 그지? 소멸은 쉽자, 그지? 소멸은 제목 정확하게,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기본 아는 거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법과목이라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다.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고 빨리 철회, 법정 대리는 삭제, 폐지, 박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느냐 하면은, 요거를 이제 특유한 소멸 사유라고 그러고, 무슨 유? 특유. 특유한 소멸 사유라고 그러고, 우리 법에서는 공통 소멸 사유, 그지? 그러면, 요런 사유가 있으면 임의든 법정이든 무조건 소멸한다. 그 121페이지 밑에, 121페이지 맨 밑에 그 법, 조문이 있잖아요. 몇 개 있노? 네 개, 그지? 그래서 그거는 기억해야 된다. 본인은 무슨 망?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 네 개. 네 개니까 한 개 집어넣어서 잘 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 공통 소멸 사유는 요런 네 개가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본인 몇 개? 빨리.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이렇게 하면 그냥 대리권 소멸은 끝났다. 간단하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책에 내용 많아도,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것만 딱 머릿속에 쥐고 있으면 대리권 소멸 나오면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음 편 넘기면 별 뭐 볼 거 없다.
그러면 제목 가지고 공부한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미 되는 특이한 소멸 원인 하면 아까 뭐 철회와 그다음 뭐 임무 종료 그지? 그지? 그다음 법정되는 특이한 소멸 사유 그지?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고. 자, 그럼 다시 돌아온다. 120페이지. 무슨 끝나며 대리권 남용.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 하는데. 근데 대리권 남용은 민법의 규정이 없다. 대리권 남용은, 자, 그죠? 대리권 남용. 요거는 민법의 규정이 없다. 어디에 규정이 없다? 민법의 규정이 없고, 어디서 인정하느냐 하면은 판례가 인정한다. 예. 뭐가 인정하는 거다?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그럼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는데 우리 민법 몇 조? 107조. 저번주에 했잖아.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 의사표시는 하면은 일단은 비진위 의사표시하면 생각나는 단어 떼라. 어? 그런 거 필요 없다. 상대방이 결정한다. 그거 기억해야지. 누가 결정한다? 상대방. 비진위다. 예? 문제 보면 비진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딱 보면은 문제는 비진위라는 건 이제 안다. 나중에 한 5월달까지 한 7월달 문제 풀이할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비진위라는 거 딱 알면 비진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면은 누가 결정한다 빨리.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책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선생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 그걸 배워야지. 자기 마이웨이로 가면 엄청나게 어렵다. 학원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이 자기 스타일에 맞추지 않고 자기가 선생 스타일에 맞추는 게 그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다. 그럼 107조 하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그치? 그럼 이 107조 적용한다는 거지. 107조의 예외를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방이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뭐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위험 무효 무효 무슨요? 무효. 그치? 자, 그럼 어떤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리권 남용은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도 수여했다 냈다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이제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본인이 수권행위 했다 무조건 책임진다. 아예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그걸 무슨 대리를 한다? 무권 대리. 본인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자, 수권행위 있다. 일단 무조건 머진다. 책임진다. 그 다음 또 대리인이 수권행위도 있고, 그 다음 대리인도 상대방의 행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 자, 형식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본인이 기준 유효 무효는 본인을 기준하잖아요.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누가 하노? 대리인이 한대 있잖아. 저번 주에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지? 근데 대리인이 그럼 누구 이익을 누구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판단해야지 빨리. 본인. 근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나오면 대리권 남용이다. 됐습니까? 누가? 대리인 누구? 자기 또는 누구?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103조 하면서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지? 본인. 근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걸 뭐라 해노? 배맹이. 그렇지. 오, 잘하네. 그게 이제 배맹이 한 경우, 대리인이 배맹이 한 경우, 무슨 행위 한 경우? 배맹이 한 경우. 대리 안 어렵다. 대리는 막 돌아가는 시스템만 알면 된다. 막 대리는 예우는 것도 아니고. 대리인이 배맹이 한 경우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나오면 몇 조 적용해야지? 107조. 굳이 그렇게 한다. 쉽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 딱 그러면 우리 중개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딱 만약에 딱 문제에 대리가 나왔는데 대리인이 배맹이 했다, 대리인이 횡령했다, 그다음 뭐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나오면 무슨 끝나며 대리권. 그럼 누구 몇 조 적용한다 빨리. 끝났다. 다 끝났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자 예를 드는데 그 오른쪽 대표에 이제 그거는 사법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그거 안 해도 좋다. 읽어보니까 그거는 사법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그렇게 안 나온다. 중개사에서는 그 정도로 어렵게 안 나온다. 그건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고 중개사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요 갑의 그냥 중개사는 무조건 무슨 산이 나오노? 부동산 나오잖아, 그지? 이제 공부 좀 하니까 알잖아, 그지? 그럼 부동산을, 갑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슨 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뭐 받아오라고? 대출. 무슨 출? 대출 받아오라고 했거든. 그럼 뭐에 대한 권한을 수여했노? 대출에 대한 권한을 수여했잖아요. 근데 요 대리인이 어떻게 했다, 빨리? 팔아버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팔아버렸다 하면은 그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126조로 간다. 어떻게 했다 빨리? 은행에 갔다. 어떻게 갔다? 은행에 갔다. 그럼 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하면 126조로 간다.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편대리로 간다. 무슨 대리? 편대리로 가고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오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 빨리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은행에 갔다 어떻게 갔다 은행에 갔다 팔아버렸다 하면 몇 조로 간다 126조로 가고 어디에 갔다 은행에 갔다 뭐 담보로 제공하고 뭐 받았다 빨리 대출 받았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근데 누구한테 주지 않고 본인에게 주지 않고 누가 대리니 무슨 것 꿀꺽 무슨 건다며 대리권 나면 그럼 지금 상대방은 은행이잖아, 그지? 은행은 누구한테 갚아라? 본인에게 갚아라 하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내가 그 사람에게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만 그 사람이 대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나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못 갚아. 항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고. 근데 이제 요 대리인이 무슨 꺽? 꿀꺽 횡령한다는 사실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다 끝났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다. 요 기억 꼭 기억한다. 무슨 출? 대출. 어떻게 했다? 빨리. 은행에 갔다. 뭐 받았다? 대출 받았다. 무슨 꺽? 꿀꺽. 자,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그 서류를 가지고 팔아버렸다 하면 몇 조로 간다? 빨리. 126조 표현대리로 간다. 조금 있다가 하면 안다. 그제? 그렇게 해서 대리권 남용은 끝낸다. 어렵게 할 필요 없다. 그럼 대리권 남용 딱 나오면은 빨리 몇 조? 107조의 예외. 무슨 방이 알면은 상대방이 알면은 무효.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근데 요거 대리권 남용 만약에 대리에서 어쩌게 하고 뭐 횡령, 배맹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나오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대리권 남용 끝나고 대리권 소멸도 끝났잖아, 그지? 책에 있는 제목 기억해야 된다. 뭐 기억해야 된다? 제목, 그지? 자, 그다음 공통 소멸 사유 빨리 몇 개? 네 개. 본인 몇 개? 한 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렇게 하는데 본인 사망 외에 나와가 있다 공통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주로 본인을 가지고 살린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갑니까? 123페이지. 무슨 행위? 대리행위.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대리행위는 그,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책 좀 순서하고 좀 다른데, 그지? 원래 대리행위는 처음에 해야 되는데, 자, 요 대리인이 행위하잖아요. 저번주에 했잖아. 그지?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지? 판단.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그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여러분이 책대로 하는 거 이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이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니까 책 순서대로 한다. 왜냐면 책 순서대로 하면 찍소리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책 순서대로 하는 거 선생 마음대로 하잖아요. 모르겠다. 그거 막 하고 난리 치거든. 그러니까 뭐 책 순서대로 한다. 책 순서대로 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선생, 그치? 그 나중에 이제 선생 마음대로 지금은 이제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그치?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하는데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빨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그지?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게 이제 대리다 했잖아, 그지?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구? 대리인.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법률 효과, 본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자, 그러면 판단 결정 누가 하지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 본인. 본인에게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 대리인이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라고 본인이 표시해야 된다. 그걸 대리해서 본인 무슨 주의? 현명주의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주의? 현명주의인데. 됐습니까? 제목 기억을 했다. 무슨 주의? 현명주의인데. 그럼 요 대리인에는 또 아까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이렇게도 나누고 또 뭐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인이 상대방이 주는 것을 대리인이 받아놓는 대리를 뭐 수동.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일단은 시험 문제 막 무궁무진하게 낸다. 책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그지? 자,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해야 되노? 빨리. 대리인. 능동 대리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본인이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 어?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뭐? 현명. 수동은 무슨 방이 주면서? 상대방이 주면서,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라고 무슨 방이? 무슨 방이? 어,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이제 능동, 수동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걸 원칙으로 한다? 능동을 원칙으로 하잖아.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뭐? O. 근데 모든 항상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OX? X. 그렇지. 그렇게 한다. 국어. 국어가 돼야 된다. 국어 안 되면 이제 미쳐버리는 게. 그럼 자,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OX? O. 그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능동을 원칙으로 한다. 능동, 수동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뭐? O. 그러나 무슨든 뭐든 거기 누구든 나오면 안 되고 무슨든 뭐든 무슨 시 반드시 대리인이 현명한다. OX X. 그럴 때는 뭐든 반드시 나오면 그때는 뭐도 집어넣어야지 수동.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렇게 현명되면은 누가 책임지고 빨리 본인이 책임지지만 자, 그럼 대리인이 하면서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어떻게 법 규칙이잖아. 그지?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보냐면 대리인 자신.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예?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는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대리인. 됐습니까? 근데 현명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근데 현명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이 뭐 대리인이구나 하는 걸 누가 알고 있다. 빨리.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효과 어떻게 한다? 기속한다. 그럼 이제 정리한다. 현명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결하노?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상대방에서 결정한다. 간단하게. 이거는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다? 무과실. 그치? 요새 생략됐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빨리.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현명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뭐로서 한 거다. 대리인으로 한 거다. 하는 걸 누가 알고 있다. 빨리. 누가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기속한다. 빨리. 본인. 하는 거. 그렇게 한다. 예? 그래서 현명하지 않았다라고 딱 시험 문제 내일 시험 치면 오늘 딱 정리하는데 현명하지 않았다 하면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현명하지 않았어도 아, 저 사람이 대리인으로 한 거다 하는 걸 누가 알고 있다. 빨리. 상대방이 알고 있다. 본인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건 몇 개 있노? 몇 개 있노, 벌러? 에? 다 돼봐라. 네 개. 몇 개? 네 개. 몇 조? 107조. 107조 나오면은 아까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나와야 돼.
무슨 끝나며? 대립권. 대립권 남용은 몇 조 적용한다, 빨리? 107조. 그죠? 그 다음에 제3자 사기. 저번주에 했잖아요. 그죠? 뭐,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상대방이 알고 있다. 뭐, 취소. 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요거 굉장히 짱 중요. 다음에 또 정리한다. 뭐 9월달 이런 데 가서 특강할 때 이렇게 또 요런 거 다 정리해갖고 준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참고로 기억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리는 다 끝났다. 현명주의는 요렇게 해서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25페이지에 무슨 인능력? 대리인능력. 그지? 무슨 능력? 대리인능력. 대리인능력은 여러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인 능력이라는데, 그럼 대리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무슨 능력? 의사 능력. 그지? 자, 의사 능력은 만 몇 세냐면은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민법에 규정이 없을 때 뭐가 중요하노? 빨리. 판례. 민법에 규정이 없을 때 뭐가 중요하다? 판례. 판례는 사람의 의사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는데, 만 몇 세? 7세 이상 되면은 대체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몇 세? 7세. 그지? 안 돼. 근데 어쨌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결여됐다 하면은 일단은 우리 법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민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표시, 저번주에 했잖아.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 근데,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유효, 무효? 무효. 자, 근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참고로,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은, 재산법상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즉,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이란다?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우리 만 몇 세? 19세 이상 되면은 행위 능력이 있다, 예? 그럼 이 행위 능력이 결여되면은 뭐 할 수 있냐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19세 미만자를 뭐 미성년자다 이러잖아, 그지? 미성년자가 계약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했다 많이 보호 적게 보호? 많이 보호. 자 그럼 제한능력자가 그럼 이 19세 미만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예? 무슨 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한 개밖에 없다. 미성년자. 무슨 자? 미성년자 한 개밖에 없거든. 근데 19세 미만자, 그지? 19세 미만자, 그지? 미성년자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함이 발생하냐면은, 19세 나이를 가지고 정하거든. 획일적으로. 나이를 가지고 무슨적으로 정한다? 획일적으로 정한다. 이거 뭐 시험하고 관계없다. 참고. 자, 근데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무슨 자? 빨리. 능력자. 19세 미만자는 뭐, 제한 능력자 이렇게 표현하거든. 옛날에는 이제 무능력자라고 그러고, 그지?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함이 발생하냐면 19세 이상이면은 어떤 상태에서도 또라이 상태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또라이 상태에서도 능력자 제한 능력자. 항상 법은 기준을 가지고 자 19세 이상이면은 무슨 상태에서도 또라이 상태에서도 능력자 제한 능력자 능력자 그런 결함이 발생하더라. 그거를 이제 19세 이상 중에서 또라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로 만드는 거를 뭐라 하냐면 한정치산자. 무슨 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거 일제 때 일본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쓰고 일제시대 때 용어다 해서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어쨌든 제한 능력자는 요거는 몇 세 이상 중에서 빨리 19세 이상 중에서 법원의 뭐 선고 받은 사람이다 말이지. 됐습니까? 예. 하는데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법정 대리인이 있다.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지?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인? 후견인이라고. 그러면 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냐면은 친권자. 무슨 자? 친권자고. 그러면 한정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한정후견인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후견인? 한전 후견인.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를 뭐 성년 후견인 이렇게 표현하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슨 치산자 빨리 한정치산자를 어떻게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안 쓰고 요 후견인 앞에다가 뭐를 붙여가지고 빨리 피 그렇지 피 한정 후견인 요거를 뭐 피 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다 그지 미성년자 PP 무슨 자 뭐 PP PP 빼면은 뭐다 후견인 되겠습니까? 법정 대리인 자 근데 이런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다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 되잖아 그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유리불리 빨리 유리하면 가만히 두고 불리하면 뭐 하면 되노 취소하면 뭐가 되니까 무효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빨리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당이득 근데 이제 이 제한 능력자는 많이 보 적게 보 많이 보 왜냐면 자 그럼 취소했다 자 첫째 제한 능력 법률행위 했다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고 유리불리 빨리 유리 그럼 만약에 취소했다 그럼 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받고 받은 거 있으면 주는데 그럼 만약에 취소했을 때 자기는 끝까지 찾아온다 어떻게 찾아온다? 끝까지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기는 그럼 찾아오잖아요 끝까지 그럼 또 자기는 받은 거 있으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잖아요 줄 때는 현존이익만 준다 무슨 이익? 현존이익 무슨 이익? 현존이익만 준다 다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이익? 현존이익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하겠지만 제한능력자가 잘못했다 제한능력자가 뭐 했다?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많이 보고 적게 보고 빨리 많이 보고 몇 개? 빨리 네 개 되라 1. 취소할 수 있고 2. 선의의 자기는 취소했을 때 끝까지 찾아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자기가 줄 때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제한 능력자. 그렇게 해서 설명 끝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몇 세 미만? 아, 몇 세 이상? 7세 이상인데 그냥 정확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준을 제가 정해주기 위해서 7세로 잡아놨다. 예? 몇 세 이상? 7세. 그럼 무슨 능력자도 빨리? 제한 능력자, 무슨 자도, 미성년자도, 몇 세 이상이면은 몇 세 이상이면은 7세 이상이면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대리 능력을 낮게 잡아놨냐 하면은 전부 다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책임지니까 본인이 무슨 방한 사람을 정했다 빨리 딜방한 사람을 정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굳이 법이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높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낮게 잡아놔도 그냥 의사능력 일단은 가장 그럼 국가가 뭐만 잡아놨다 미니엄만 잡아놨거든 그냥 7세 이상 되면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보통 뭐 10세 11세 12세 이런 초등학생을 대리인으로 잘 선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그러면 본인에게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손해 그럼 자기가 띨빵한 사람 정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굳이 낮게 정해놔도 대부분 본인이 정할 때는 높은 사람을 정합니까? 낮은 사람을 정합니까? 높은 사람, 그지? 자,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대리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빨리? 의사 능력. 그래서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인 될 수 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만약에, 자, 요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그래서 무슨 능력자도 빨리, 제한 능력자도 타인의 뭐가 될 수 있다? 타인의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지? 그럼 만약에, 자, 여기서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됐습니까? 자,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무슨 능력자를? 제한 능력.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죠.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의사는. 그럼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과 대리행위 했단 말이지. 무슨 행위 했다? 대리행위 했다. 자, 제한 능력을 가지고 요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가 다시 무슨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다시 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다시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행했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한 경우는 그대로 뭐하다? 빨리 유효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행했다. 됐습니까? 대리행위 한 경우는 무슨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예. 무슨 템이 중요합니까? 빨리. 시스템. 그치. 끝났다. 그렇게 한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제목 가지고,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제목 가지고. 자, 무슨 주의? 빨리. 현명주의, 능동 누구, 대리인, 수동 누구, 상대방.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현명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을 알고 있다. 누구한테 계속한다. 본인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대리행했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끝냅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짱 중요합니다.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그거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설명 들어보면, 아, 저게 중요하구나, 안 하구나, 알잖아요. 구질구질한 거 안 한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안 한다. 절대로. 저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지. 들어보니까. 와. 시스템. 무조건 시스템하고 관계되는 거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무슨 템? 아, 구석에 있는 거 안 해도 된다. 구석에 하는 거. 구석에 있는 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리 기본적인 이론 중에서 제일 잘 내는 게 현명주의요. 잘 낸다.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건 대리 능력은 잘 안 된다. 왜냐면 저거는 뭐냐면은 제한 능력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무슨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요 현명주의 요거 잘 낸다. 현명주의 나오면은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어? 그 다음에 어쨌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빨리 의사 능력.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대리행했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렇게 모의고사도 거기까지 나온다. 자, 그 다음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재밌다 재밌다 하고 하면 재밌잖아요. 새로운 거 알잖아요. 하고 또 만약에 계속 아는 사람은 오늘 뭐 했노? 제목 대라. 어? 에? 그게 중요하다. 제목. 그러니까 했을 때 쉬는 시간이나 안 가면 했을 때 제목을 그냥 첫 번째 무슨 끝나며 대리권 하면 두 번째 무슨 권 소멸 대리권 소멸 세 번째 무슨 주의? 현명주의.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 다음에 무슨 능력? 대리 능력. 제목이 다 시험 문제다. 그거 출제하는 사람. 그 지금 한 것만 가지고도 해도 한 네 개, 네 문제 만들 수 있대. 이게 제목이 시험 문제다. 뭐가 시험 문제? 제목. 그치. 그런 게 공부야. 막 내용 공부하는 게 공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무슨 행위 하자? 대리. 그러면 뭐를 대리행위라고 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요 항상 대리는 삼각형에서 전부 다 해결돼야 된대. 이게 무조건 뭐 가벌병 필요 없고 머릿속에 무슨 형 들어있으면 된다? 삼각형. 그지? 삼각형인데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무슨 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 이렇게 한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슨 행위고? 대리행위잖아. 그지? 무슨 행위? 대리행위. 근데 이제 이 대리행위가 나오면은, 그지?
대리가 대리 의사 표시 쉽잖아요. 의사 표시 저번 주에 했잖아. 107 루거에서 결제한다. 상대방 통정 특징. 그렇지. 어우 추가 합격. 진짜로 의사 표시가 무슨 검도 없다? 조검도 없다. 그래서 무효. 근데 이미 선의 제3자에 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쭉쭉쭉 하고 뭐 제3자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은 거. 그렇지. 그런 거. 그럼 차고는 갑이 을에게야 의사표시 하는데 차고는 누구만 가지고 판단한다? 표의자. 몇 개 요건 갖추고 있으면 된다? 세 개. 뭐, 중요, 중과 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 누구만 가지고 판단한다? 빨리. 갑. 본인만 가지고. 표자.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어쩌고저쩌고는 대리하고, 취소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체, 그래서 어쩌냐면 상대방이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만 백구조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하면 OX, X, 상대방하고 아무 필요 없다. 오직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 표. 자꾸만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됐습니까? 큰 거 보려고 해야지. 막 들어가서 허적거리면 법과목은 개판된대, 이게. 근데 여러분은 자꾸만 안에 들어가서 허적거리려고 노력하거든. 제발, 어디에 들어가지 마라. 숲속에 들어가지 마라 해도 그냥 들어간다. 어른이니까. 그럼 날 놓는다. 그냥 들어가서 허우적거려봐라. 그러니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넣었다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큰 게 중요하다. 무슨 탭? 자, 무슨 행위 하자 간다? 대리행위 하자. 그치? 그럼 요,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는 아까 판단 결정은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했잖아. 그지? 독자적인 결정권. 그지?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대로 뭐 유효.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지? 자, 근데 요렇게 판단 결정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본인을, 아니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여러분 저번에 이제 딱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 한 게 있어요. 104조 몇 조? 104. 대리인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을 때는 저번에 기했잖아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그래서 궁박 그거 잘 낸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행위 하자 하면 전부 다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인. 왜? 판단 결정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 거지.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특별한 말이 없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됐습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대리행위의 본질 이런 거거든. 대리행위 본질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필요 없고 우리 민법은 무슨 행위설? 대리인 행위설. 예? 무슨 행위설? 대리인 행위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이렇게 한다. 예? 근데 여러분 아까 본인을 기준으로 한 거 딱 한 게 있다 했잖아요. 무슨 바? 궁박. 그지? 104조 대리인이 104조 법률행위 했을 때. 그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자꾸만 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천일생 절마저기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은 막 자기가 하는 공부 방식대로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선생도 안다.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그 이제 그걸 견디면은 무슨 합격? 추가합격. 못 견디면 이제 다음 달부터 학원 안 오는 것이 뭐. 한다 이게 딱 보. 예, 선생은 제일 중요한 선생은 여러분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을 끌고 가고자 하니까 그냥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제일 그냥 잘 안 돼도 처음에 안 된다. 그래서 1월 달 하잖아. 1월 달이라고 그럼 만약에 3월 달 할 때 훨씬 쉽다. 5월 달 할 때는 무슨 하? 아하. 그럼 세 번 들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듣고 싶거든. 안 한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7월달 문제풀이가 하거든. 그러면 이제 무슨 강? 특강 해가지고 하루 쫙 한다. 이게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달 한 걸 하루 만에 끝내는데 한 달 한 거를 한 달 한 걸 하루 그러니까 두 달 한 걸 여덟 번 한 거를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쫙 끝내준다. 이게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네 번 들었을 때하고 또 다섯 번 들었을 때하고 완전히 이게 생각이 달라진다. 공부는 언제 되냐면 그때 되는 거지. 지금은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해보면은. 자, 그럼 자, 다시. 뭐, 무슨 행위? 대리행위는 누구를 기원한다? 무조건 대리인. 그지? 왜냐면, 그렇게 기억하고, 그럼 요거는 별 볼 일 없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 시험은 요거 이제 나온다. 이제,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 요거, 시험. 이제, 이건 보면은, 아, 저게 중요하구나. 느낌 온다. 왜냐면,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대리행위 하자. 무슨 강박? 사기 강박. 그지? 무슨 강박? 사기 강박인데, 요거 가지고, 사기 강박인데, 자, 그럼 좋다. 여기서, 1, 요거,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습니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누구를? 본인을 사기했습니다. 사기 강박. 기준은 요게 기준이다. 지금 무슨 행위? 대리행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다. 대리행위에 뭐가 없다? 영향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없고 그대로 마다 유효.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했다. 누구한테 그대로 기소한다? 본인. 시험 문제 잘 나온다. 1번. 이해됐습니까? 됐습니까? 선생, 사기했는데 왜 취소 못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개판되는 거지. 여러분, 자, 저번 주에 사기, 와 취소하노? 아까 이야기했잖아. 108 하면 뭐, 진짜로 없다. 107, 누가, 비진이 누가 결정한다? 상대방. 차고는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 표자. 그게지? 사기강박 저번주에 뭐라 했노? 심리. 무슨 이? 심리. 판단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잘 봐라.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 사기해도, 본인은 뭐 해도, 띵 해도, 누구는 정상 빨리? 다시, 누구는 띵? 본인은 띵 해도 누구는 정상? 대리인이 정상. 판단 결정 누구? 대리인.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위 했다? 그대로 마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렇지.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이게. 누가 띵해야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 누가 띵해야? 대리인. 근데 누구는 띵해도? 본인 판단 결정 누가 빨리? 대리인. 하자 누구를 기원한다?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은 지금 정상 비정상? 정상. 그래서 누구도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요 상태에서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 하다? 유효고 누구한테 기소? 빨리 본인에게 기소고요.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대리가 아니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다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근데 요 지금 생략되어 있죠. 뭐 해서? 대리에서. 누가 해서? 대리에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 강박했다. 본인 대리인도 본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 하다? 유효. 곧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잘 된다. 요거 나온다. 딱 갑을병 내기 딱 좋잖아. 그지? 요거 갑을병 거의 낸다.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기했습니다. 누가? 본인이,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은 띵 정상, 빨리. 띵! 누가 사기했다, 빨리.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기했다. 상대방은 뭐, 빨리? 띵! 한 상태에서 대리행했다.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 본인 또는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그렇게 한다, 요거.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무슨 강박, 사이 강박 했을 때 당연히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없다 빨리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슨 방은 빨리 무슨 방은 상대방은 누구
본인 또는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누가 띵하면 취소할지 하면 상대방이나 대리인이 띵하면은 대리인에게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요게 기준이다. 누가 띵하면은 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 대리인. 그럼 요거는 누가 기망행했다 빨리? 상대방이 누구? 아야야,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 상대방 띵 정상. 띵. 그죠? 어, 그래서 상대방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2번은 별 문제 되지 않고,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오냐면 3번이 아주 잘 나온다. 3번. 1, 3, 5. 제가 하는 건 무슨 3, 5? 1, 3, 5. 많다. 한 7, 8까지 되는데, 5까지만 한다. 자, 그 다음 요거 3번, 1번, 3번 요거. 3번은 누가 하냐면은 상대방이. 그럼 주로 상대방이 하는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이강박했다. 예. 무슨, 누구에게 사이강박? 대리인. 자, 결정 누가 하노? 대리인. 대리인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지. 왜? 대리인이 무한 상태에서 띵. 그지? 어, 대리인에 영향이 있다. 대리인에 영향이 있다. 자,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 측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어, 영향을 미치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이 지금 대리인이 있는데,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당연히 대리인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판단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그럼 대리인에 영향이 있는데, 그럼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이미 대리일 때, 무슨 대리일 때? 이미 대리일. 그럼 자, 대리인 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누가 취소할 수 있냐 하면은 자 여러분 요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빨리 유효.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다? 유효. 유효한 걸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일단은 어떻다? 빨리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빨리 본인. 그렇지.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 누가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이렇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요 단어가 중요하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어떻다? 빨리. 유효. 누구한테 계속? 본인. 그럼 유효한 걸 무효로 할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미 대리에서는 누구?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시험 문제 짱 중요. 자,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고, 그럼 요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은 본인이 다시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야,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별도의 무슨 행위, 수권행위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해제거든. 해제하면 일단은 뭐 하다? 빨리, 유효. 그래서, 어, 누구만이 해제할 수 있다? 빨리, 본인만. 그래서 자 대리에서 대리 그러면 취소 사유 해제 사유 다시 취소 사유 해제 사유 다시 취소 사유 해제 사유는 어 누구를 기준하고 빨리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취소권 행사 아 해제권 행사 아 누구만 본인만 그러면 대리인이 취소권 해제권 하려면 무슨 또 빨리 별도의 수권행위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예 그래서 대리는 취소권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취소권 해제권 행사하려면 무슨 또 빨리 별도의 수권행위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내는 게 다음에 이제 또 문제풀이 할 때 나오지만 본인이 본인 부동산을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뭐에 관한 대리권? 처분 근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적? 포괄적 처분에 관한 포괄적 하면 대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과 함께 심지어는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는 잔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해제권도 있다 하면 OX, X, 해제권은 오직 누구만? 본인만. 취소권 있다. 오직 누구만? 본인만. 그럼 취소권, 해제권 행사하려면 무슨 또 빨리? 별도. 그치. 오케이. 그러나 법정 대리에서는 법정 대리인에서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 대리인 모두 무슨 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는 거니. 그 다음 네 번째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어. 거꾸로 누가? 대리인이 누구를? 상대방. 당연히 의사표시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하잖아요. 영향을 미쳤다 미쳤다 빨리 미쳤다. 상대방이 뭐한 상태에서 띵.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 대리행위 영향이 있다. 대리행위에 뭐가 있다? 영향이 있다. 이때 무슨 방은? 상대방은 누구? 본인 또는 누구? 대리인에게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는데 특히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대리인이 사기한 사실을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본인이 선의 및 뭘지라도 무과실일지라도 누구 상대방 본인에게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요 대리인이 저번에 했죠. 대리인이 민법 몇 조?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됐습니까? 104조의 법률행위 한 경우 104조의 행위 한 경우 주관적인 요건은 무슨데?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빨래 대리인 무슨데? 경무대 궁박은 누굴 규율한다? 본인. 요거 말고 또 많다. 너무 많이 하면은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빨리 몇 번? 1, 3, 5. 그지? 꼭 기억한다. 그럼 여기서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대리행위. 상대방 요거 잘 된다. 상대방.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다.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누구만? 빨리. 본인만. 임의 대리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리는 임의 대리다. 누구만? 본인만. 그럼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래서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 해제 사유 있다. 누구만? 빨리 본인만. 그렇게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 끝냅니다. 더 이상 안 해도 좋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냥 대리행위 하자 그런 거 가지고 낸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뭐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계속한다? 본인 얘기했지. 하고 근데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대리인이 불법행위했다 누구만 책임지냐면 대리인 자신만 책임지고 본인은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불법행위는 누구만 책임진다 빨리? 본인 아니야 대리인. 불법행위는 누구만 책임지고? 대리인.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 본인의 능력. 본인은 막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그 특별한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본인은 앵애하는 어린아이도 본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그래서 본인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잠깐 쉬었다가 무슨 대리로 갑니까? 복대리. 짱 중요해요. 이것도 다 중요하다. 대리는.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 대리는 시험 문제 박스 내겠다. 이게. 무슨 대리?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잠깐 쉬었다 갑니다.